안녕하세요. 만화가 권태성입니다.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비숑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보시는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. 먼저 실행 첫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. 다양한 그림 크기가 나오는데요.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서 저는 보통 2048, 2732 픽셀을 사용합니다. 선택을 하면 하얀 캔버스가 쫙 올라오는데요. 너무 크면 전체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.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브러쉬 색을 정해주세요. 이번에는 브러쉬인데요. 저는 보통 스케치 탭에 있는 HB 연필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해 탭에 있는 분필을 사용합니다. 오늘은 분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은 좀 두껍지만 질감이 좋습니다. 선이 두꺼우면 원래 실력보다 좀 나아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. 저는 보통 이 브러쉬를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그릴 때 쓰는데요. 연필과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오른쪽에 떠있는 비숑 그림을 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머리입니다. 그림을 보면서 둥글게 그려주세요. 비숑은 원과 타원 정도만 쓰면 간단히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그립니다. 저는 지금은 중심선을 그리지 않지만 초기에는 중심선을 썼어요. 중심선은 기준이 됩니다. 그 다음 주둥이 부분, 이 부분도 원으로 그려줍니다. 됐죠? 이제 가슴 부분을 그릴 건데요. 여기도 원이에요. 모델 그림을 보면서 그립니다. 좀 틀려도 괜찮아요. 이번엔 타원을 이용해서 앞다리를 그려볼게요. 됐죠? 이번에는 하반신 부분인데요. 상반신에 겹쳐있지만 이 부분도 타원입니다. 뒷다리까지 이어그렸습니다. 이제 꼬리를 그릴게요. 간단하게 이렇게. 지금 그리는 그림은 편하게 그리는 거니까요. 틀려도 괜찮습니다. 이제 눈을 그립니다. 그냥 동그랗게 그리려고요. 그림에 보면 주둥이 바로 위쪽에 눈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위치에 동그랗게 그릴게요. 이제 눈 위치에서 선을 그으면서 내려와서 코를 그립니다. 코도 그냥 동그랗게. 코 아래 입 부분을 그려주고 혀도 그립니다. 혀도 타원이죠. 혀 아래쪽에 털도 그리고요. 눈 안에 동공하고 반사광도 그려줍니다. 이제 화면 오른쪽 위에 레이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지금 그림을 그린 부분이 파란색 레이어 1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여기를 두 손가락으로 툭 누르면 화면 위에 파란 선이 생기는데요. 막대 끝에서 쭉 당기면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레이어를 투명하게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다른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죠. 그림이 확실해졌죠? 이제 다시 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레이어 창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활성화됩니다. 레이어 제목을 누르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. 선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레이어에 진짜 선을 그릴게요. 기존 선을 따라 그리는 거니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다만 털을 그릴 때는 비숑의 특징이 나오게 구불구불하게 해주세요. 어렵지 않죠? 오른쪽 비숑 그림처럼 꼭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재밌고 편안하게 그리면 되니까요.
머리로 완성하고 다리도 선을 따라 그립니다. 털이 있는 곳은 구불구불하게 그려주세요. 좀 틀려도 괜찮아요. 천천히 그려주세요. 꼬리도 약간 털을 표현하면서 그려주세요. 이제 다시 레이어 창을 열고 스케치 레이어를 꺼줍니다. 스케치가 없어졌죠? 이제 선 레이어 밑에 다른 레이어를 만들게요. 레이어 이름은 색으로 하고요.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눈을 칠해보겠습니다. 먼저 동공을 칠하고요. 눈선도 좀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. 코도 칠해볼게요. 코를 칠할 때는 반사되는 부분은 빼고 칠합니다. 이제 눈 윗부분도 칠해주세요. 눈 아래는 살짝 연하게 칠합니다. 다 됐죠? 이렇게만 그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좀 틀려도 괜찮아요. 그림은 즐거우려고 그리는 거니까요. 아이패드나 종이 위에 그냥 편하게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